아, 사실 이 게임 1회차 클리어 빡세다고요? 그래요? 한 2회차, 3회차 해야지 깰 수 있는 거예요? 그니까 요점은 그거잖아요, 네. 지금 1회차 때 열심히 템 모아가지고 그거 하는 거죠. 2회차에다가 옮겨가지고 내 앞에 추천할 게임이 시리즈 제 망작 구호파 5냐고요?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지? 이러면 되겠지? 라스트 아머? 자, 라스트 아머 이거는 누구한테 써줘야 되는지 봅시다. 라스트 아머?
벽의 방어력을 5% 낮춘다고? 나한테 그래도 방송 흥할 것 같은 것만 돈 주고 시켰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다 부질없는 짓이었다. 내 돈만 아니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하준님 보내주신 게임 재밌었어요. 재밌는 게임 많았잖아요.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하십니까? 진짜 재밌었냐고요? 맞성카 생각해봐. 진짜 재밌었어? 만드는 동화는 재밌었어요. 만드는 동화는 재밌었습니다. 만들고 나서가 문제였지. 만드는 동화는 재밌었어요. 어 뭐야? 아니 씨. 잘 안 삐집니다. 약간 독 걸렸는데? 아, 나 이거 게임이 빡세구만. 게임이 사람 열받게 만드는 게임이구만. 뭐 플루스 아니 템 졸라 많이 나오는데 아니 들 수 있는 게 이렇게 적으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대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씨. 템차는 솔직히 무한으로 해줘야지. 너무하네. 차는 너 무한으로 해줘야지. 차 무한으로 안 해줘.
세상을 너무 작게 해놨어요. 3천만 좀 컸어도 할만했을 것 같은데 차이 너무 작아. 파밍하는 재미를 갖다가 네 그냥 팍팍 깎아버리고 있어요. 이런 게임들은 여러분들 이런 약간 RPG 게임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템파밍하는 재미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템파밍 하는데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돼. 그러네요. 빨리 뛰니까 퍼센테이지 팍팍 차네요. 야, 빨리 뛰지도 못해? 와, 진짜 너무하네 이거 게임. 야, 빨리빨리 진행하려고 빨리빨리 뛰려고 하니까 이거 뭐냐 쭉쭉 그냥 퍼센테이지가 차버리네. 뽑아서 바인드 폭탄 마광지 레이커 반응 폭탄 아 그렇다고 창고도 없어? 아 참 여기 창고인가? 이쪽에도 그건가? 이쪽으로도 갈 수 있는 건가? 가만히 있으면 안 차나? 가만히 있으면은 퍼센테이지 차나 안 차나 봅시다. 어 뭐야? 아, 걸렸네. 아, 이건 아니지. 근데 평균 시청자여가지고 사람 떨어지면 바로 방종해야 돼. 파트너 달려면 이렇게 끌고 그러면은 파트너 못 달아요. 그렇다고 하다가 말고 꺼버릴 순 없잖아요. 이게 결국 평균 방송 시간에서 이제 평균 시청자로 갖다가 내는 거여가지고. 평균이야 한 달. 한 달이야.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이거예요. 네. 제일 좋은 거는 한 달에 한 며칠 동안 방송을 해야 되는지는 저도 네, 그것까지는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그 방송 양을 채우면서 최대한 네, 시청자 많이 나올 때 시청자 딱 많이 나올 딱 그 시간에만 잠깐 하고 끄고 하고 네, 조건 만족되면은 한 달 동안 쉬어야 돼. 그래야지 다 할 수 있어. 그래야지 진짜 그냥 평균 시청자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 안 그럼 못 알아. 저번 달에 사람 많이 봤잖아요. 네. 저번 달에도 막 네, 뭐냐 많이 보고 그랬었는데 저번 달에도 75명 정도. 이게 평균으로 내는 거여가지고 방송 시간에서 이제 평균으로 내는 거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못 넘겨. 그때도 겜방 만 이 정도 봤어요. 네, 이제 못 넘겨.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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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다 둘 다. 제가 볼 때는 이거 이렇게 해야겠다. 그냥 적들 만나잖아요. 적들 만나면은 그거 해야겠다. 그냥 졸라 센 뭐냐 드래곤으로 변신해가지고 그냥 막 다 죽이면서 가다가 저거 다 찰 때쯤 되면은 이제 게임 오버 되잖아요. 그때 기브업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진행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모기 같은 게임 하면은 파트너 충분히 달지. 이거는 네, 시청자 잘 나왔죠 생각보다. 맞아요. 오토패스도 첫날에 시청자 잘 나왔어. 첫날이랑 마지막 날에만 잘 나와요 RPG가. 그거 아세요? 조자룡전도 150명 넘게 봤어요. 근데도 못 딴 거예요 조자룡전 원대. 사람들 많아가지고 연연 안 해도 된다고요? 그래요? 스트리밍 전문이죠 스트리밍 전문. 유튜브 전문으로 했었으면은 애초에 이렇게 방송을 오래 하거나 네 길게 하면 안 되지.
여기다 하나, 여기다 하나 써주고요. 친구 자고 있는 거 깼나? 자고 있는 거 깼네. 깼어요, 깼어. 조심해야 돼. 제방 되게 특이한 게 뭔지 아세요? 제방은 네 제가 네 못하고 헤매잖아요? 그러면 나가요 사람. 그래서 안 합니다. 그렇게 막 네 하는 거 잘 아니에요. 제가 그걸 느꼈던 게 항아리 하면서 좀 느꼈어요. 항아리 하면서 그걸 좀 많이 느꼈어요. 항아리. 근데 계속 보는 사람이 있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제 방은 나가는 사람이 많아요. 가까이 오는데 지금 조심. 오다가 마네? 이 친구?
진짜 게임 하고 그래도 다 그때뿐이더라고요. XXX 헤라의 야발 처음부터 공략본 펼치면 공략보고 화나고 지랄 안 보고 게다가 마트에서 다시 해야 하면 게임 못한다고 지랄 야발 나보고 뭐 어쩌라고 돈도 안 내놓은 개돼지들 주제. 어허 아닙니다. 롤은 그냥 재미로만 하지 방송은 안 해. 이게 롤 보는 사람 몇 명이나 된다고. 잊혀지지 않는 그 말이 있지. 몇 년 전 들은 말이지만 어제처럼 생생하다. 아, 쉔 앞 때문에 졌어. 흐흐흐. 꾸준함이 제가 없다고요? 그것도 처음 듣네. 주주. 자 이거 마력이 플러스 1대인데요. 요거 써주고 이것도 근데 기부업하면 다 초기화 되겠죠? 유튜브 두 번 터졌어요. 보스전인가 본데? 일단은
근데 이제 게임에 집중합시다. 이렇게 해주고 튀어. 저 뒤에 한 마리 더 있죠? 조심. 와후가 경기를 일으키는 그늘의 요일이 온다요. 뚜러러레 뚠뚜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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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뚠뚜러러 슈체인 카쿠엔 숙시의 조직증인 나츠 가쿠카의 여쩌고 저쩌고 블라블라. 일단 기다려. 그래서 여기서 대기. 기만 모아? 어우, 왜 공격할 생각을 안 하냐? 들어와라 좀. 어우, 쟤들 안 들어와. 여러분들은 열심히 봐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열심히 응원해주시면 돼요. 나 17년째 취업 준비생이라 집에만 있는데 무호가 바깥 구경시켜줄 때가 제일 행복하다. 아, 네. 백원호 감사합니다. 적당하게 거리가 유지되어 있죠. 네. 자, 바로 앞에다가 설치.
네 이거 플스 게임이에요. 플스 게임. 플스 게임입니다. 아 게임에 집중을 못하겠네. 아 나 조크 왜 이렇게 많어. 어이 이 사람들 진짜 몹쓸 사람들이네요. 에게만 하지 당근을 줄지 몰라요. 받으세요 만원 같은 천원은. 의리야 항아. 아유 만원 같은 천원은 감사합니다.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스토리보다는 게임을 진행하는 것 자체에서 재미를 느끼라는 게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토리는 그냥 솔직히 거들 뿐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게임 지금 네, 처음부터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풍뎅이 시렌 같은 게임이라고. 풍뎅이 시렌 스토리 보고 하는 게임 아니잖아요. 그죠? 네. 오라 오라! 오라 오라! 네, 이거 튀어야 될 것 같은데. 위험한데. 자, 여기다가도 튀어요 뒤로. 스토리 간단해. 저 소년이 날개 달린 민폐연 여인을 만나서 빛이 보내는 던전 밖으로 데려다주는 이야기다. 지금 게임이 계속 어둡지? 저기 세상이 막장 아까 17년째 취업 준비 중인 놈 같은 그런 상태라 어둡다. 아무튼 지금 밖에 데려다주는 중. 밖에다 데려다주는 중이라고요? 지금 스포하신 거예요? 아이 스토리 내가 알아서 보려고 했는데. 제가 볼 땐 변신해서 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야 때릴 때마다 1%씩 차네. 너무 화내 취업진만 1%씩 차버리네. 하나 인생 종치게 생겼는데 그걸 깊이는 우울한 나 이러고 살아야 해. 우울해 웃겨줘. 웃겨달라고요? 저도 지금 웃을 상황이 아니에요. 자꾸 여러분들이 내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저도 우울해졌습니다. 맞아. 파담. 오케이 파담? 이게 뭐야 이거. 해 응급상자. 이건 나중에 먹고. 세이브 토큰. 너나 쟤나 마찬가지여 이놈아. 뭐가 마찬가지예요? 생겼다.
네, 봤는데 내일 12시부터 4시까지 누운다고요? 뭐야, 쟤 레벨이 80이야? 잠깐만, 이 친구 레벨 80인 것 같은데 잘못 봤나? 지금 6시간이 지났는데 스토리 얘기해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냐? 이거 오프 패스보다 더한 것 같은데. 제가 말했잖아요, 스토리 보고 하는 게임이 아니라니까. 그냥 이 게임은 도전하는 게임이에요 보니까. 네, 이 친구가 드래곤과 동화되기 전까지 네 빨리 네 가야 되는 그런 게임이에요. 영상원 감사합니다. 틀어드릴게요. 와, 이거 안 죽어? 아, 영상원 감사합니다. 네, 아마 없을걸요. 자, 아 이거 그리고 이 게임 단점이 너무 많아. 이거 보면은 여러분들 아니 진짜 막 아이템 졸라 많은데 아니 이거 들고 갈 수 있는 개수가 너무 적어요. 들고 다닐 수 있는 개수가 너무 적어. 이거 까야 되는데. 다음 가야 되는걸? 트레저 키가 필요하다고? 트레저 키 어딨어? 이거 설마 너 스킬도 다 안 이어지는 건가? 네. 아무야 큰맘 먹고 1000원 도네했다고요? 감사합니다. 버섯, 졸음 버섯 이걸 갖다가 그리고 배낭을 얻었다. 와, 아니 야 잠깐만, 그럼 독버섯 왜 버렸는데? 아니 배낭이었어? 그래도 저거 이거 한 칸에 지금 근데 네, 뭐냐 하나에 다섯 개 들어가는 건가? 5개밖에 안 들어가요. 아이템들 졸라 많이 나오는데 5개밖에 안 들어가. 아무것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칸이 너무 모자라 그냥. 네. 풍뢰의 시렌이랑 거의 똑같아요. 네. 그냥 스토리가 조금 가미된 풍뢰의 시렌이라고 해야 되나? 제게 제게 하세요 보시. 거기다가 시간 제한까지 있어. 풍뢰의 시렌 같은 경우는 결국 올라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이건 시간 제한도 있어요. 네. 이건 시간 제한도 있는 풍뢰의 시렌입니다. 디지치 능력의 최종 도달 예측치입니다. 당신이 그에게 패배한 것은 오차 허용 범위 안쪽이죠. 오차? 그런 게 아니야. 그것은 이건 도대체 D가 뭐야? 바케모노다! 아무튼 기관에게는 더 이상 임무를 맡겨둘 수는. 뭐라고? 나는 임무에 실패한 게 아니야! 그렇잖아! 이런 정도로 보쉬의 이름을 더럽힐 수 없단 말이다! 저 친구가 적이 돼버리네. 조리로자 같은 핏살기 연출 없나요? 아까 있잖아요. 네, 핏살기 연출이라기보다는 뭐야 뭐야 이거 이런 연출들이 있네요.
이 시기에 소집이라니. 모르고 하는 건 너무 일러. 일단 그리고 이 친구들 캐릭터가 너무 이렇게 눈이 동그랗고 크다고 해야 되나? 네, 뭔가 좀 네, 표정이 약간 이상해요. 네. 그것이 언젠가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들이 아닙니다. 뭐야? 용이 나타났다. 용이? 그렇다. 초대 고대 초병기 우리가 봉인했던 것 세계를 발매시킬 존재. 쟤 또 누구야? 공사로부터의 보고로는 기도한 것은 이미 활동을 끝난 개체라던데 재기동이라고? 적극자에 이미 살았을 터인데 서드 레인저에 지나지 않는 와무라는 소년이 용과 링크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서드 레인저? 그 정도로 능력이 낮은 자라면 적격자일 리 없습니다. 저 친구가 나중에 엄청 네 저하고 한판 네 뜨겠네요. 보니까 흰자위가 너무 많은 네. 기무자 안 했어요. 네, 기무자 안 했습니다. 제가 공간의 단층에 봉인하겠습니다. 아직 우리들이 움직일 때는 아니다. 사람의 일은 사람에게. 지금 상급의 레인저들에게 확실히 명령해놓았다. 죽음을 향한 발버둥, 삶이라고 하는 행로에서 사람은 갈등한다. 읽혀지지 않은 역사가 오히려 진심일 때도 있는 법. 모든 것은 이제부터다. 팝판도 했는데 드래곤 퀘스트 안 하냐고요? 드래곤 퀘스트, 네. 너무 길 것 같아가지고. 시리즈도 많고 너무 길어가지고. 그래서 아직 건드리지 못하고 있네요. 야 그냥 마을에서 돌아다니는데도 저거 올라가는데? 너무 빨리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거? 수치가? 원래 마을 아니야? 자, 좋은 무기를 지녀보는 건 어떤가? 그레이셜 플러스 3이야? 루조 플러스 3. 팝판10은 방송에서 하면 안 된다고요? 노가다 요소가 너무 심해요? 팝판 시리즈가 원래 다 그렇죠. 네. 팝판 시리즈가 원래 다 그렇긴 해요. 노가다 심해. 마무리 안 만든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네, 맞아요. 방송 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야.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긴 게임을 하잖아요? 긴 게임을 하려면은, 내가 스토리를 다 알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식으로 방송을 해야 돼. 그래야지 스무스하게 진행이 되는 거지. 네. 내가 모르는 게임을 무작정 초회차로 그냥 진행을 한다? 그러면은 RPG 게임은 별로 안 어울려요. 네. 그거 누가 해도 네, 뭐냐 헤매고 힘들게 돼 있어. 슬레이브 코러스 파워구를 사줘야 되나? 자 이거 일단 바꿔주고요. 보여줘. 글레이셜 3으로 바꿔볼까? 그래서 이 몸께서는 앞으로 공략본을 보겠다 이겁니다. 자 레인저 셋 플러스 솔리드 리본
차가 뭐였지? 슬레이브 크로스 와일드 챕스 이 정도면 된 것 같고요. 감정. 나 감정할 돈이 없네. 힘들다. 야 이거 아이템 좀 팔아야 되는데. 그런 거 안 좋아하시나? 완다의 거상이나 타이탄 소울. 졸리 로저 정도면은 재밌는 게임이었어요. 네. 그 게임이면 재밌는 게임이었어. 네. 일단은 달에 관련된 내용이어가지고 그런 거 다 팔아버려. 바인드 폭탄, 반응 폭탄 이거 어떤 게 좋을까? 뭐가 좋을지 모르겠네. 객강 대 응급상자. 바인드 폭탄 이거 팔아버릴까? 이거 팔아버릴까? 아 돈이 살짝 모자르네. 반응 폭탄 이렇게 해주고 감정조 한번 해볼까? 버스터 스워드 헤비 시츠 버스터스워드 쓰레기네요? 헤비슈츠 자 봅시다. 헤비슈츠 이거 좋은가 안 좋은가. 이동이 18이나 떨어져? 네 이동이 많이 줄었네. 방어력은 올라가는데 진짜 게임 너무하게 만들어놨구만. 팔아주고요. 이거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 어? 오, 좋아.
여기로 가야 되는 건가? 열리지 않아. 어째서지? 이렇게 밀어도 열리지 않아. 문 건너편에서 말소리가 들려온다. 열어본다. 뭐야? 방에 들어갈 때는 문을 밀어서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당기지 않으면 안 된다니 너무 신기해. 뭐야 이거? 그건 그렇고 도와줬으니까 보답을 해야지. 감사히 받죠. 어? 이거 받을까 말까? 날아다니는 네 날참피가 있네. 사양해요? 아 받으라고요? 좋아. 자 눈을 감고 입을 다물어. 공동체 어서오세요. 이제부터 팍팍 일해줄 테니까 우선 설명을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덤으로 공동체에 실증 나면 원래 장르에 돌아간다를 선택하면 돌아가게 돼요. 뭐지? 공동체? 요즘에 공동체야 개미를 고용해 팍팍 구멍을 파내서 끝없이 넓혀주었으면 좋겠어. 낙은 바닥나니까 좋은 것도 조심하라고? 뭔가 또 이상한 게 있네요? 체험법 여긴 지도가 안 나오네요? 이게 뭐야? 파고 들어가요 선가? 아 개미 고용해가지고 그룹하면서 아이템 얻는 거지. 뭐야 이거? 리리샤로부터 치면 아래로부터 뭔가 기분 나쁜 소리가 들려. 졸려. 뭐 로자? 프리무라로부터 요즘 들어 개미놈들 건방져. 오야 이 친구 뭐야 이거 옷을 안 입고 있는데? 카카오 방송 개미 고용하는 게임인가요? 아니요. 자. 원래 장소로 복귀할게요. 공동체를 만들어 살고 싶어. 살고 있어. 거리에서 나를 찾으래요. 그리고 만약 거리가 아닌 곳에서 만나고 싶어졌다면 이 페어리 드롭을 사용해봐. 아무 데서나 공동체로 갈 수 있어. 페어리 드롭을 손에 넣었다. 페어리 드롭. 해당 공간에 적을 전멸시켜 안전한 상태에서 사용해야 된다고? 근데 적어도 아이템 창 한 칸 차는 거